까르보블 닭 먹을까? 제품보다 요리하는 게 맛있지. 타코야끼는 만드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인사분들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수한대입니다. 오늘은 까르보 불닭의 타코야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야, 여러분들 덕분에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너무 좋은데요? 타코야끼. 얘는 파 타코야끼래요. 위에 파가 이렇게 얹혀져 있죠? 파 엄청 깔끔하네. 요거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막 하셔가지고 올려서 아, 왜 어울린다고 하는지. 얘 매콤 고소한데 얘 살짝 단짠이잖아요. 잘 어울리는데? 문어 풍미도 괜찮네. 여기다 갓스오브씨를 뿌려 먹어도 괜찮겠는데요? 나초치즈 먹어볼게요. 고소. 얘는 갈릭. 여기 위에 튀긴 마늘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갈릭 맛있다. 갈릭이 캐릭터가 확실하네. 근데 까르보 불닭은 진짜 조금 번거롭지만 우유, 베이컨, 양파를 따로 끓여서 먹을 가치가 있다. 제 아내가 타코야끼를 되게 좋아해서 데이트할 때 타코야끼 자주 먹으러 갔거든요. 맥주랑 자주 마셨던 기억이 있는 그런 추억의 음식입니다.
먹다 보니까 깔끔한 파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늘. 짠! 잘 먹었습니다.